안녕하십니까. 선박 중개사 정퍼리 고선장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 중개사 정퍼리 고선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민들께서 이제 어선을 운용하다가 보면 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어선은 보험과 선체 보험이 각각 다르긴 한데요. 자,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나와 있는 자료니까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수협 중앙에 들어가서 이거 못 볼 뿐이지. 쉽게 말하면 누구나 들어가서 어떻게 어선은 재해 보상 보험을 들 수 있으며 또 어선 재해 보상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수협 중앙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지식 정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보험에 관계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게 어선은 재해 보상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어선은 이제 재해 보상 보험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어선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에 의거 운용되는 정부 정책 보험으로서 어선 등이 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를 보상해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어선은 재해 보험은 타인을 내가 고용해서 어선원으로 쓸 때 필요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타인을 내가 업으로 쓰고 이제 계신다든지 또 쓸 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어선은 재해 보상 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어선원 등이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에 보험가입자 어선 소유자 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해 재해 보상법이 면제되며 그 금액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소재배상이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연근의 어선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국고 보조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켜드립니다. 그렇겠죠. 자, 어선은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쉽게 말하면 국고,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보조를 합니다. 그 중에 보면 지금 10톤 미만으로 가입된 게 제일 많네요. 72%. 그 다음에 30톤 미만 63%. 그 다음에 큰 배들은 갈수록 적죠. 그리고 국고를 보조해 놓은 금액도 톤수가 크면 클수록 좀 적어지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톤급별, 지역별 지방비 보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이게 차이가 지역별로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일 지원을 많이 해주는 데가 제주도네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형 어선업을 하는 3톤 미만은 86.2%, 그 다음에 5톤 미만은 55.2%, 그 다음에 10톤 미만, 이 정도가 우리가 제일 많이 하죠.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10톤 미만이면 55.2%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남에는 3톤 미만은 40%, 톤 미만도 40%, 그 다음에 10톤 미만은 3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이제 이게 40%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인천도 좀 많이 해주는 것 같고요. 50%. 그 다음에 오토면은 80% 해주네. 이게 어떤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해주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준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하고 똑같네요. 40%, 40%, 30%. 예, 이렇게 되죠. 40%, 40%, 30%.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 100톤 미만, 10톤 이상 해가지고 얼마 지원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선은 재해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봅시다. 가입 대상자에는 당년 가입자가 있고 이미 가입자가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당년 가입자는 3톤 이상의 어선, 그러니까 언양어선은 재해지만 어선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년 가입자, 그러니까 의무 가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가입자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3톤 미만 어선, 단 다른 3톤 이상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당년 가입자에 해당된다. 그렇게 했죠. 쉽게 말하면 배가 두 척이 있어서 톤수가 늘어나면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당년 가입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미 가입자 중에서 가족 어선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 만성선에서 이제 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미 가입자입니다. 내가 보험을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관리선 지정 어선은 단 정치망 관리선과 허가,
신고 어선은 제외, 그 다음에 민물에서 하는 내수면 어선, 이런 거는 임의 가입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 연구 조사 지도 단속 교습선, 이런 이제 어선은, 그 다음에 선박은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내가 어느 배에 속해 있는지를 잘 보시고, 내가 임의 가입자인지 아니면 당연 가입자인지를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선은 재해보험하고 그 다음에 선체보험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보험관계의 성립에 오시면 당연가입자, 그러니까 당연가입자는 말 그대로 어선은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되면 그 해당일, 어선의 등록일 다음날 어선규모 변동으로 당연가입 대상이 된 어선은 그 변동일에 당연히 보험관계 성립하여 보험관련 신고 의무 및 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의가입자와 당연가입자가 분리가 되는데, 임의가입 대상자는 보험가입 신청과 수협의 성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이후부터 보험관계가 해지될 때까지는 당연가입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내가 이제 한번 가입을 하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즉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 혜택을 받는 대신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각종 징수금에 대한 규정, 그 규정에는 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 및 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 재납처분, 보험관계 변경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이런 게 적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임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나, 임의가입자의 제자, 당연가입자의 중간에 임의가입 대상자가 된 경우는 해당 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1년이 경과하더라도 자동으로 보험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1년 경과 후 해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험 계약 해지서를 작성하여 보험가입 회원조합에 필히 제출하여야 됩니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을 가입을 해놓고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보험 해지 신청을 작성하지 않으면 계속 연장이 된다, 그런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자는 어선 소유자, 그 다음에 고입 보험 가입 신고서 제출은 이제 당연 가입자와 임의 가입자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 가입자는 당연 가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내입니다. 요거 잘 숙지하시고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를테면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3톤 이상 어선을 내가 하나 구매를 했다고 하면 14일 이내에 어선은 제 보험 가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단서가 또 붙기는 합니다. 단서가 붙기는 한데, 만일에 3톤 이상이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가족만 승선을 했을 때는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임의 가입자는 어선제 보험 가입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 후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임의 가입자는 그냥 뭐 보험 가입을 했다고 막연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수협 중앙위에서 승인을 해준다 그럽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면 승인을 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를 산정해서 나오게 되겠죠. 자, 계속 가입 신고는 보험 관계가 성립한 후에는 변경된 임금, 고용 선언수 등을 근거로 매년 1월 14일까지 계속 가입 신고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1년이 지나고 나면 1월 14일까지,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하면 14일 이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해 14일까지는 가입 신고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1월달 되면 이런 게 있다, 달력에다가 미리 좀 크게 표시를 하고, 우리가 보통 보면 아침에 나갈 때 물대표 달력 하면 슬쩍 보고 가지 않습니까? 외우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달력하면 슬쩍 보고 가죠. 그럴 때 달력에다 크게 해가지고 동그라미로 치고 보험, 그러니까 크게 뭐 보험 이렇게 적어 놓으면 기억이 나겠죠. 근데 참 우리가 날마다 바다를 상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수협에 나가서 신고하고 이런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어촌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그 방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잊을까? 한 1월 한 뭐 10일 정도에서 매번 저녁에 방송을 좀 해서, 자, 3톤 이상 어선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 신고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차는 이렇고, 모르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라고
이제 어촌계장님이나 이장님께서 이렇게 좀 방송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 와서 그런 방송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을에 계시는 어촌계장님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이장님들께서 이렇게 잘 숙지를 해서 이렇게 조금 방송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분에 말씀드린 단 했다든가 단. 단서가 조항이 붙는데요. 자, 3톤 이상의 어성으로서 가족만 성선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왜 이거는 호적등본이 필요한가 하면요.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등본은 가족관계 증명서의 등본은 부부가 들어가 있지만은 결혼을 하고 나간 자제분들은 호적등본을 떼지 않으면 그게 등재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호적등본을 떼오라 그 말입니다. 그럼 가족이니까, 자식도 가족이니까 그렇습니다. 첨부하여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임의가입자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3톤을 내가 배를 가지고 있는데 자 나는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우리 가족들만 내 그 아내 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뭐 내 아들 되는 사람하고 내 딸들 되는 사람만 데리고 업을 한다 그러면 3톤 이상이라도 신고만 하면 쉽게 말해서 임의가입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자, 신고 후 실제 보험가입 여부는 임의 선택 사항입니다. 신고가 되고 나면 임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입 시 제출 서류는 요렇습니다. 요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규정을 위반했을 때 내지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겠죠. 자, 그 불이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법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험급여액의 징수, 뭐 법이 나와있죠. 1번, 보험가입 및 신고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 시 어선원에게 지급 결정된 보험금액 50%를 보험가입 의무자, 어선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50%입니다, 50%. 그러니까 꼭 좀 신고하셔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 과태료 부과법이죠. 부에서는 여기 보시면 당년 가입 대상자가 기한 내에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거지도 포함이 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여야 됩니다. 오, 금액이 많네요. 100만 원 이하니까 우리말로 이빠에 100만 원 정도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최장 3년간의 미납 보험료 및 연체금 징수라는 것도 법령에 있습니다. 당년 가입 대상자는 보험 가입 신고 및 선언 사고 여부에 불문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으므로 보험 가입 미신고 시에도 최장 과거 3년간의 미납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간에 뭐 사고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이 요 3년 동안 요 추징을 하기 때문에 꼭 좀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많아서 당년간 이거 두 개로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이 꽤 많습니다. 임금 신고는요. 이게 이제 임금 신고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요즘 주로 기여를 해서 어선으로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위판을 해서 거기서 소득을 얻는 분들은 대부분이 가족 아니면 본인 혼자서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령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숙지를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 가입 시 임금 신고는 만일의 경우에 내가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한다. 내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고용을 한다 할 때 그 임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를 주겠다. 이를테면 내가 월급여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할 때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고기를 내가 100만 원씩 잡으면 막 기름값 되고 뭐 되고 뭐 되고 다 해서 100만 원을 내가 오늘 위판을 했는데 그러면 내게는 뭐 이를테면 뭐 20%를 줄게, 30%를 줄게. 못 잡으면 하나도 없고 많이 잡으면 그만큼 배당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산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어선재해 보험 가입 시에는 해당 어선원의 임금을 월 고정급 그 다음에 통상임금, 성승평균임금 이거를 연간으로 총액을 이제 명시를 하고 신고해야 됩니다. 수입에 대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사고 발생 시 재해 보상을 실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만일의 경우에 문제가 돼서 이분이 이게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임금을 많이 받는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재해 보상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특례조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선원 임금 특례 적용 상대의 대상의 경우, 어선원 임금 특혜 적용 대상의 경우는 그러니까 생산 수당 또는 비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이건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내가 말하는 그 돈 내기 방식이죠. 얼마를 내가 받으면 얼마를 잡으면 거기서 내게 몇 프로를 주겠다는, 주로 이제 동해 쪽에서 그 옛날에 그 오징어 체납기,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오징어 체납기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자기가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장은 배를 운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고기를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원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서 고기를 잡으면 그거 이제 쉽게 말하면 거기서 얼마를 제하고 그 다음에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무턱대고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아니고 비율이, 통상 임금이 이 비율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빙서류, 임금 신고할 때 단체협약 지역 규칙,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의 기준을 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금액에 의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업을 폐업한 경우, 그 다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임금 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이제 이런 부분은 기준 임금의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년도 최저임금 기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통상임금 있지 않습니까? 통상임금이 평균, 그러니까 월평균보다 훨씬 높네요. 이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상세하게 어선원 보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이 보면 기여를 하신 분들이 다른 분들을 고용을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혼자나 아니면 가족들이 이제 주로 어업 활동을 해서 위판을 해서 생계수단으로 잡는 거니까, 여기는 뭐 깊숙이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완전히 큰 배를 사가지고 전적으로 뭐 업만 하는 경우가 아니고 주로 이제 기여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신고. 변경신고서는 서식이 쭉 있으니까 요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납입방법은 여기 보시면 분납을 할 수도 있네요. 예, 분납. 일시납도 있고 분납도 있습니다. 요것도 보니까 분납 일시는 보면 윤년은, 윤년이 날짜가 잘못됐는가. 3월 11일, 그 다음에 5월 15일, 8월 15일, 이게 3회로 분납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연체금 부과되는 거는 100분의 96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제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만 해주시면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고, 만일에 내가 잘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결론은 요거 있죠. 독촉하고, 그 다음에 재산 조사하고, 압류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공매 처분해서 해수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죠. 내 재산을 보험료 안 했다고 공매 처분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선원 보험에 대해서는 좀 잘 숙지를 하시고, 다른 사람을 쓰시는 분들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보험을 꼭 가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 처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해수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수부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 다음에 재산 조사를 하고, 압류를 하고, 매각을 하고, 해수해 간다는 거죠. 얄짤 없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급여가 있죠. 우리가 보험을 들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보험급여를, 이제 보험을 타야 되지 않습니까? 요 같은 경우에도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쭉 있죠. 부상, 질병, 그 다음에 장애, 사망 또는 행불시, 소지품 유실 급여 뭐 이래가 쭉 있으니까 이것도 쭉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부상을 당했을 때, 그 다음에 장애를 입었을 때, 그 다음에 사망 또는 행불시되었을 때, 그 다음에 소지품을 갖다가 분실했을 때, 이제 작업을 하다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이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신청은 뭐 보험금을 탔을 때 하는 절차거든요. 이거 역시도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신청을
일반인들이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법규를 다루시는 분들이 도움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신청을 해서 재심을 해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선업을 하다가 보면 꼭 필요한 어선은 재해보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톤 이상 가족이 아닌 타인을 고용해서 업을 할 경우에 필요한 보험입니다. 그럼 뭐 의무가입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편에는 선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박중개사 정포리고 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